이 차는 중국산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출시되자마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차를 구매하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는 신화섭이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년째 디자인도 그대로고, 심지어 이번에 RWD 모델에서는 이 앞쪽과 뒤쪽에 달려있던 USS 울트라소닉 센서, 초음파 센서까지 제외를 했습니다. 자,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뀐 게 없어요. 그나마 쥐어짜서 말하자면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퍼에 달려있던 USS 센서, 초음파 센서들이 빠지면서 범퍼 디자인이 조금 매끈해졌고, 이쪽에 뭐 듀얼 모터 이렇게 적혀있던 레터링이 없어서 그나마 조금 깔끔해졌다, 이런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점이 없어요. 센터 디스플레이 있고, 스티어링 휠 있고, 무선 충전기 두 개 있고, 똑같습니다. 일단 천장, 유리 천장 보기에는 정말 깔끔한데, 지금 바깥 온도가 38도가 찍히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정수리가 뜨끈뜨끈할 정도예요. 실내 마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의 생산지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테슬라의 최신 공정을 전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외부 단차, 도색, 뭐 이런 마감까지 정말 옛날 테슬라에서는 볼 수 없었을 만큼 개과천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 이렇게 나무 장식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막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런 것도 그대로고, 확실히 국산차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아이오닉5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아이오닉5랑 비교해보자면 확실히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적용이 됐고, 이 아래쪽에 무슨 핸드백을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델 Y는 가운데 부분이 통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냥 뚜껑을 열어서 한 이 정도, 팔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을 뿐이지, 여기다가 뭘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도어 포켓도 뭐 페트병 하나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것 같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도 한 이만큼 파놔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놔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조목조목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는 분명히 국산 전기차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카메라로 인식한 현재 뒤쪽에 있는 장애물 모양인데요.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초음파 센서가 없는 만큼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뒤쪽만큼은 생각보다 잘 인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앞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에는 이 차가 100% 인식하고 멈추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그리고 저희 촬영 장비가 실려있는 밀차, 외건 이런 거를 앞에 놔뒀을 때는 카메라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한 2년 전쯤에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한국에 출시되자마자 시승을 했었는데, 그 뒤로 한 2년 만에 모델 Y를 다시 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먼저 느껴지는 점이 생각보다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저번에 모델 S 플레드를 시승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하체 부품 관련해서는 개선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델 Y도 지금 똑같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지금 이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쿵 이렇게 넘었죠. 이렇게 넘는데 충격이 실내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느껴지는 특징은, 제가 방금 유턴을 했는데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이 차의 회전 반경이 왕복 4차선, 그러니까 두 개 차선만 있는 도로에서는 유턴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왕복 6차선 되는 정도여야지 유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 환경, 뭐 주차장이 좁다든지 아니면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델 Y 구매하기 전에 꼭 한번 시승을 해서 이 차가 내 생활 반경에 적합할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꽤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으로 배터리와 모터 얘기를 드리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용량은
60kW십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용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증받은 국내 주행거리는 한 350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350km면은 최근에 나온 전기차 치고는 짧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른 옵션은 차별하지 않고 모터랑 배터리 선택지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반경이 350km를 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LFP 배터리의 특징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충을 해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충전을 좀 자주 하더라도 수명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교해서요. 하지만 단점은 좀 치명적이죠. 저온 주행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차도 상온 주행 거리는 350km지만 저온 주행 거리는 277km에 불과합니다. 상온과 저온의 차이는 한 21% 나고 있는데요. 특히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상온 주행거리랑 저온 주행거리의 차이가 한 8%밖에 나지 않거든요. 많이 추운 동네, 뭐 강원도 철원 이런 데서 차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은 분명히 이런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랑 별개로 이 모터 출력은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싱글 모터의 후륜 구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의 모터 출력이 299마력이거든요. 299마력이면은 뭐 아이오닉 5 싱글 모터보다도 더 강력하고요. 듀얼 모터가 325마력이니까 듀얼 모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출력을 내주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공식적인 제로백 성능은 6.9초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직접 측정해본 결과 6.7초에서 6.8초 사이가 나왔는데요. 체감적으로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차랑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아이오닉 5 사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빠른 한 4.8초에서 5초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제로백이라는 건 정지 상태에서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얘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델 Y에 6.7초에서 6.8초라는 가속 성능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수치라는 겁니다.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추월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좀만 더 깊게 밟아준다면은 몸이 이렇게 등에 붙을 정도로 강한 출력을 내줘서 참 만족스러웠고요. 출력이 모자란다든지 좀 승차감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운전을 할 때 막 짜증나고 힘들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승차감도 뭐 무난하게 편안하고 성능도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나가주니까 이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아이오닉 5랑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적어도 주행 성능 때문에 이 차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테슬라의 어쩌면 킬링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이 모델 Y는 모델 S랑 다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기어 레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벤츠 스타일의 기어 레버를 두 번 아래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국도에서랑 고속도로에서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차선 변경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까지도 이 테슬라가 스스로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변화점은 이번에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 FSD 기능이 조금 너프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방향지시등만 켜주면은 차가 앞차랑 뒤차랑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쇽 하고 들어갔어요. 스스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치어링을 살짝 흔들어가지고 차선 변경을 허락해주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면은 그때서야 차선 변경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테슬라 코리아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안전 관련된 사양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종들도 아마 추후에는 이렇게 좀 보수적인 방식의 FSD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아이오닉 5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기능도 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차선 변경까지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향지시등만 켜주면은 스스로 차간 거리를 계산해서 차선을 변경해주는 이 이전의 테슬라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격 얘기를 드리자면 단가가 좀 저렴한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시작 가격이 5,699만원입니다. 비싼 축이죠.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모델 Y가 처음 출시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무려 5,999만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 Y RWD는
그때 당시 모델 Y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책정이 됐어요. 테슬라가 작정하고 내놓은 차량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좀 단가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송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델3의 RWD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차보다 더 비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게 들어오고 지금 이 차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아무래도 미국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가 훨씬 저렴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슈퍼차저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11%밖에 남지 않아서 슈퍼차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물론 현대차 그룹도 e-pit라는 충전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DC 콤보 규격을 채용한 모든 차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 트럭들이 막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테슬라 차량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부 급속 충전기나 뭐 민간 사업자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도 다양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고장난 경우도 많고 속도가 막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는데 슈퍼차저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자유롭죠. 고장나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앤 페이 기능이 전차종에 도입이 돼 있잖아요. 플러그를 뽑아서 차에 꽂으면은 꽂은 시간만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충전시설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모든 플랫폼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 테슬라만의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충전하고 있는 슈퍼차저가 250kW급의 슈퍼차저인데 이 LFP 배터리 모델의 충전 속도는 그보다 약간 낮은 171kW 정도로 제한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e-pit에서 충전하면 350kW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 면에서는 아이오닉 5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인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 많은 네티즌들이 모델 Y의 RWD가 국내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오늘 이렇게 느껴본 결과 우리가 고민했던 것보다는 훨씬 완성도 있는 차량이고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걱정거리는 남아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가 겨울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거는 확실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민거리인데 저희 모터그래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겨울철에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를 발휘하는지,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도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